비룽가 국립공원. 비룽가 국립공원은 1925년 설립된 아프리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울창한 산림,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빙하지대와 더불어 공원 내 총 6개 화산이 선보이는 웅장한 경관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점이 없었다. 충청북도와 비슷한 면적이지만 면적 대비 생물 다양성은 흡사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고봉밥 같은데, 서식하는 조류만 706종으로 영국에 서식하는 새 종의 약 2.6배이며 코끼리, 표범, 사자, 고릴라 등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물들이 이곳에 서식 중이다. 세 종의 대형 유인원이 서식하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으로 특히 전 세계 1000마리뿐인 마운틴 고릴라의 3분의 1이 비룽가 국립공원에 살고 있다.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세계 유산임에도 빈곤으로 인한 인식 부족, 전쟁과 밀력, 그 외 불법 활동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으며, 국립공원 지정 이후 200명 이상의 레인저들이 임무 중 무장 괴한에 의해 사망하였다.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콩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비룽가 국립공원을 보호한다.